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많이 뵌 분 같은데 낯도 예쁘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멤버들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지 언니랑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은데 또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가수분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에이핑크 멤버들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은지가 녹음을 끝내고 나왔네요. 와! 은지가 마지막인데 오늘 은지가 해서 그런지 더 편하게 한 게 아니라 더 무섭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녹음 마쳤고요. 여러분 재밌는 소식이야. 맞아요. 저희 새끼손가락이랑 그걸 처음에 저희 리얼리티로 선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선물을 해야 될까, 다시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새롭게 재편곡을 해서 편곡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새로운 곡을 만든 거죠. 처음에 새끼손가락을 기획했던 그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약속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약간 애틋한 노래입니다. 그 새끼손가락 곡을 드디어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기대도 많이 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